핸드폰을 해요? 그렇죠. 이제 핸드폰. 그걸 저걸 달고 살아요. 달고 있죠. 자기 또 핸드폰 보고 있어? 이게 지금 봐봐. 목이 완전 거북목이야. 야, 목까지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? 거북목. 아. 거북목 되면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치매가 더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목 관리도 하고 있어요. 아. 자기 내가 오늘 하라고 한 거 했어? 뭐? 아니 전에 좀 깜빡한 게 좀 심해져서 내가 좀 하라고 한 거. 자, 이게 이거는 이제 손 운동인데요. 손을 많이 쓰면 치매 예방에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오. 그래서 남편한테 알려주고 시켰더니 저보다 더 잘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와, 이거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진짜 잘하시네요. 정말 자주 하시나 봐요. 네, 이거 매일 10분씩 이렇게 하려고 꼭 노력을 하고 있죠. 네. 그다음에는 세 번째 걸. 어, 좀 빨리 해봐. 오, 동작이. 나 개그맨이야. 한 개를 알려주면 세 개까지는 안 하는 사람이야. 아, 근데 좀 많이. 그럼. 많이 했네. 그럼. 아, 이거 말고 막 손가락 여러 개를 하는구나. 저 순서를 바꿔가지고. 네. 뭐 한 손가락이 아니라 이제 검지로도 하고 중지로도 하고 약지 뭐 다. 다운. 그 손에는 뇌로 자극이 직접 전달이 되는 그런 신경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뇌 활동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평소에도 손가락이나 손을 자주 사용을 해주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